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오랜만에 만나는 LPD 페달스의 신작 55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PD의 신작. LPD 55는 역사상 녹음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앰프 중 하나인 1950년대 위대한 아메리칸 트위드 앰프를 기념하는 제품입니다.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통해 멋진 음색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보이스 및 HDRM 토글 스위치가 채용된 레벨, 드라이브 및 톤 컨트롤은 다양한 기타 및 앰프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보이스 토글은 톤 컨트롤과 상호작용하여 중음 및 저음을 컨트롤하며 HDRM 토글은 높은 헤드룸과 낮은 헤드룸 사이를 전환하고 드라이브 컨트롤과 상호작용하여 파워 앰프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나온 신작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LPD 같은 경우에는 마샬의 진심인 회사 그죠?로 평가를 했었는데 팬더의 베이스맨 사운드를 또 복각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LPD의 신제품도 리뷰를 하고 사운드들 비교하는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외관이 이 통일성 있게 리뉴얼이 싹 됐습니다. 네네. 물론 저희가 중간에 다뤄봤던 이 LPD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리뉴얼이 된 걸 미리 보여드린 제품들도 있지만 이제는 아예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네. 지금 보는 이 55라든지 다음 시간에 다룰 이런 타이달 코러스라든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68 디럭스 같은 경우도 다 이 공통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모던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터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터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하고요. 보이스 토글과 HDMR 토글 스위치, 톤 드라이브 컨트롤과 상호작용하며 다채로운 보이스와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스위치는 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팬더 앰프고요. 늘 말씀드리는 지금 애들끼리 음이 싸우면서 막 지글지글 타는 소리 들리시죠? 이 앰프가 막 지글지글 불타는 이 소리가 그냥 나네요. 실제로 저희가 이 55 UAD에서 나온 우드로 55라는 제품을 리뷰를 하고 저희가 많이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앰프 복각 사운드에 대한 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 말이에요. 근데 이 LPD 페달스의 모든 페달들이 앰프의 진심이고 이 사운드의 진심인 이유가 이 단순하게 그냥 그 질감만을 복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앰프가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크랭크업 된 사운드 자체를 너무나 잘 맞아요. 복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 마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팬더도 진심이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드라이브를 높여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 좋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한번 네. 제가 상품 설명을 준비를 하면서 HDRM 스위치가 헤드룸 스위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HDRM 스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드룸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헤드룸이 생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스위치를 위로 놓고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저도 그냥 이렇게 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보이스 스위치도 한번 올려볼게요. 네. 프론트 픽업도 되게 매력적이지만 리어 픽업 험커에 뒀을 때 뽕 뽕 뽕 이 제가 그 이제 저음이 매력적으로 나는 페달들을 항상 나올 때마다 뽕 거린다고 네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칠 때마다 방구 소리처럼 뽕 뽕 뽕 밑으로 퍼지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그 뭐 늘 느끼고 있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에서 듣는 감각들이 맞습니다. 마이크 됐을 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들어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들어보셔서 보셔야 아는 부분인데 이 피킹의 뉘앙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되게 네. 섬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얘가 지금 주는 소스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어떤 그 날카롭 막 쭉쭉 뻗는 그런 게임보다 이렇게 멜로우하고 크리미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빈티지하면서도 이 손의 그 손맛을 내가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연주자분들은 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샬에 불려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면 좋을 그럼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시 게인을 12시에다 두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고 아까처럼 게인 높여서 스위치를 올려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운드가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 어렸을 때 블루스 앨범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었던 그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어떤 연주자에 따라서는 진짜로 정말로 반드시 사야 될 사운드다 페달 사운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인을 높이고요. 네. 헤드룸과 보이스 스위치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은총 씨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얀 수염이 난 이 흑인 할아버지가 연주를 하고 있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의 사운드가 굉장히 잘 복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력 있네요. 매력 정말 매력적이고 사실 솔직히 물론 요거 이 페달을 좀 구매하시는 타겟팅은 팬더 앰프를 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긴 네네. 해요. 조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이 페달의 강점을 살 수 있는 페달이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일단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제시하는 이 사운드적인 것들은 확실히 그 선에 있고 우리가 LPD를 항상 말했을 때 정말 앰프답게 잘 만든다. 와 정말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물론 이 말에 사실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말처럼 무엇처럼 무엇과 같이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100% 동률 손상이 있을 수는 없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드를 짤 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앰프를 쓰면서 그 앰프 성향에 맞는 그 앰프 톤을 썼을 때 주는 효과. 지금 오늘 사실 보여 이제 나온 모습인 거죠. 팬더랑 이제 물리니까 이 앰프의 그 장점이 훨씬 더 폭발하고 물론 마샬에서 또 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거는 팬더 앰프에 물려서 연주를 하는 게 훨씬 좋겠지 네. 않겠는가. 근데 그것처럼 이 성향에 맞게 잘 뽑아내서 잘 제작을 해서 제품을 내놓는단 말이죠. LPD는 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LPD는 진짜 잘 만드는구나. 이 명가가 괜히 명가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LPD의 55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맨은 실제로 사시려면 비쌉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지금 베이스맨을 실제로 쓰고 빈티지 베이스맨을 실제로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미국에서 네.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양 한국에는 안 들어오는 것 네. 같아요. 양산품 쓰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100만 원대 뭐 트윈리버브가 생각보다 앰프 별로 안 비쌉니다. 그죠?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 트윈리버브에다가 이 55만 있으면 얼마나 이 다채로운 톤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이기도 경제적일 것 같고 이게 참 그리고 일단 사운드가 너무 멋있고 멜로하고 예쁘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특히나 이 존 메이어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존 메이어라든가 이런 뭐 에릭 클립턴도 마찬가지 이런 류의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페달 보면 뭐 군침을 아주 많이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은 뭘 만들어도 맛있다. 이 마샬만 잘하는 맛집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앰프를 다 잘하는 물냉면만 엄청 잘하는 집인 줄 알았는데 비빔냉면 시켜 먹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확실히 LPD 페달 쓰는 앰프의 진심인 회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10점.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빈티지 사운드였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 팬더 베이스맨 앰프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고 혹은 나는 팬더 베이스맨 앰프 몰라. 하지만 굉장히 빈티지한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올드한 이런 멋진 앰프 사운드를 꿈꿔오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페달이다 라는 걸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페달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